답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코로나 시국에 네. 우리 가정은 힘든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있잖아요. 있었잖아요. 가정에서도 사실 좋은 글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제가 집에서 이렇게 약간 뒤통수를 맞아서 이런 걸 잘 몰라요. 힘든 얘기를 집에서는 잘 안 해요. 그럼 아내분은 지금 뭐 공업자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세요? 알고는 있어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마음의 상처가 좀 치유됐을 때. 나 말고 굳이 다른 사람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얻는 위안이 있잖아요. 저는 위안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를 걱정시키는 일을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좋을 때 하면 되죠. 굳이 나쁠 때 굳이 그거를 함께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진 않거든요. 원래 가족은 네네. 인생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인생을 나누고 같이 산다는 거는 행복과 기쁨도 들어가지만 고통과 안타까움도 나누는 겁니다. 나눈다는 거는 꼭 해결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가장 나의 가깝고 가장 나와 이해와 공감의 끈이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 치승 씨는 어릴 때 이걸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공포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주는 아버지와 무슨 행복과 기쁨을 나누었겠습니까? 그 아버지와 어떤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의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에게 힘들다고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머니 본인 자신의 그냥 안위를 하나 지키는데 평생 여유가 없으셨을 텐데요. 그걸 너무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거를 좀 경험하셨으면. 그리고 치승 씨의 배우자는 충분히 이걸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워하시기보다는 아마 평생 손을 잡고 가는 동반자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치승 씨는 본인의 아버지하고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빠와 나누고 싶어 할 겁니다. 본인들의 갈등도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때로는 아빠의 어려움도 듣고 싶어 할 거고 저는 지승 씨가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이 경험이 없어서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것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야기 쭉 이렇게 들어봤는데요. 선생님이 은영 매직을 이렇게 뿌려주실 거예요. 몸을 엄청나게 단련하셨잖아요. 네네. 그것처럼 마음의 담금질. 이제는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치승아, 요즘 뭐가 힘들어? 뭐가 제일 고민이 돼? 그럼 이건 누구하고 나눠야 될까? 이제 이거를 걸어보고 좀 한번 얘기를 해보시는. 그래서 이 순하고 선한 양치승이라는 사람을 거울로 자꾸 확인하시기를 저는 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간 직원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상담소 갔다 와서 혼자 차 먹고 거울 보고 거울 보게 중얼중얼 하셔. 네. 네. 체육관이 삼면이 거울이거든요. 모든 거울이에요. 그렇지, 그렇지. 네. 몸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체육관은 이제 몸을 보잖아요. 네. 저 혼자 이제 얼굴을 보면서 이제 하면 이제. 네. 노력하시라는 거. 네. 자, 양치수 고객님. 네네. 저희가 네. 준비했습니다. 선물 주세요. 네, 그럼 이거는요. 네. 짜잔! 하지 마시라고. 아우, 마음의 쇠질을 하자. 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렇죠. 너무 마음에 드네요. 감사합니다.